신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모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은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징계위원님들,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재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권력에 차출돼서 억지 징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나처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들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 대상입니다.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감을 이미 물색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제시한 여러 후보군 가운데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사실상 동의해 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중용되었던 법조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런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권력의 끝없는 폭구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 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주십시오.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었으면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주십시오.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내겠습니다.